네. 즐기고 계신가요? 네. 오늘이 토요일이죠. 네. 이게 여기 홍대에 나오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날씨가 이런데도 이렇게 아무래도 홍대고 또 주말이니까 많은 분들이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오셨던데.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의 이제 향락을 즐기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그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사실 그 삼거리 포차 가서 무슨 솔로 포차 가서 뭐 자기 뭐 인연을 찾은들 클럽에 가서 뭐 춤을 추는 이렇게 해서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노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자기가 진짜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. 근데 여러분들은 원해서 오신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좋은 놀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노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걸 막상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훈화 같은 말씀이었습니다. 다음 곡은 아참 제가 밴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. 전기변장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전기변장어의 보컬이자 기타이자 뭐 각종 담당을 맡고 있는데 전기변장어 노래를 한곡 하려고 오늘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아무래도 준비해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오늘 곡들이 날씨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우울해서 저조차도 좀 그만하고 싶어요. 공연을 그만하고 싶다. 이럴까봐 좀 이번에 좀 약간 좀 턴업할 수 있는 전기염장어 노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. 괜찮겠지? 전기면적 노래라서 연습을 안 하고 왔는데 네,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마 말 안 멀었을 거예요. 제가 워낙 잘하니까 이거 엄청 무관해요. 조만간 가까운 음악하는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이 노래를 축가로 부르기로 했어요. 네, 사랑의 자전거라는 곡 해보겠습니다.